수인이가 한 짓을 보십시오. 아빠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수인이가 심심하길래 플라스틱 통에 들은 비닐봉지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비닐봉지의 운명은 쇼핑백으로 집으로 와서 꼬깃꼬깃 봉지통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뭐라 그랬지, 수인아? 어디서 죽는다고? 쓰레기통에서 죽는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수인이가 비닐봉지들을 탈출시켜줬습니다. 비닐봉지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렇습니다. 전 쓰레기통인데 지저분하니까 만지지 마십시오. 만지지 마시라. 그러니까. 정의의 사자, 서수인. 장하다.